네, 이 종목은요, 바로 농심입니다. 일단 11월 11일부터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13일부터는 하루를 빼고 연속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또 12월 들어서는 외국인들도 이 순매수세에 가담을 합니다.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한 4거래일 정도를 빼고는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급 모멘텀도 역시나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하면 라면부터 떠오르고 네. 이 라면이 그렇게 또 잘 팔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다가 또 가격을 인상을 또 시키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로 했을 때 올해 또 매출액이 최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아,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이 다 나타날 수 있다 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수급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농심 같은 경우는 언급을 하셨지만은 기관이어서 외국인도 매수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우상향으로 완전 턴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 11월 17일 전후로 해서 투신과 연기금이 동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29만 원 돌파가 안 되게 되면서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12월 10일부터 외국인도 기관이 이어서 매수 동참을 하게 되면서 어느 지점이냐 요 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부터 보시면 29만 원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중요한 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29만 원의 돌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2월 9일, 10일 요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부터 외국인도 동참을 하는 모습들이고 그 이후부터 개인만 매도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게 되면서 29만 원 돌파가 이루어졌고 지금 32만 원까지 상승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 매수를 하면 누군가 매도할 수밖에 없는데 네. 참 이런 수급 패턴을 보게 되면 항상 매도하는 패턴은 개인이라는 게 좀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잘 도와드려야죠. 네.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 아니면 됩니다. 본인만 매도를 안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12월 10일 날부터 외국인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일단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지금 32만 3천까지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질적 성장, 양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 달에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생산 라인은 더 증설을 해요. 지금 북미 쪽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K푸드가 상당히 인기거든요. 그래서 요새 보면 유튜브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참 우리나라 음식을 먹고 유튜브 찍는 게 상당히 좀 많은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라면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북미 쪽에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 수요도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격 인상도 했기 때문에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 동반 이루어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분명히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요인들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에서 살펴봤듯이 개인들만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도가 본인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